저 보호망도요, 저희 가족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 보험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지난 4, 5년 동안 정말 몇만 건 이상 보험금을 많이 받게끔 해드렸고요. 보험도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아, 보호망, 일단은 영업적인 목적 때문에 치아보험을 권장하고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보호망도 예전에 영상에 남겨드렸다시피 치아보험을 중복 가입해서 임플란트 3개에서 2,400만원 받은 영상을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 저 보호망처럼 똑같이 몇 개 중복해서 가입한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한 다음에 몇 천만원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보험금을 타들게 도와드렸어요. 저 보호망도요, 저희 가족들, 저희 자녀들, 그리고 저희 누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치아 상태가 안 좋은 저희 가족들한테도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을 한 개, 아니요,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가입을 해드린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계획적으로 크라운 보존치료 100% 될 때, 혹은 보철치료 2년 이후에 100% 될 때 끝까지 참았다가 임플란트 한 개나 두 개, 세 개 했을 때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가입을 시켜드렸고, 또 제가 가족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일일이 해드렸죠. 저희 가족분들은 저 보호망이 가족이기에 매우 행복하실 거예요. 아닌가? 네, 어찌됐든 간에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제가 영업적으로 추천해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영업적인 것보다 정말 돈이 남으니까 내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보험료를 꼬박 납입해도 납입한 총 보험료와 플러스 알파로 병원에 가면 우리가 통증이 정말 무서워서 아플까봐 치과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비급여 부분이 많다 보니까, 치과 견적은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만원 몇천만원 훌쩍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녀를 둔 분이라면 특히 교정치료비, 거의 뭐 말만 부르면 가격이 매우 비싸잖아요. 500만원 7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일단은 치아보험으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가 요즘에는 예전처럼 1-2만원대로 가입이 안 되고요. 많으면 3만원에서 5만원, 연세가 드신 분들은 6-7만원 주고 가입을 하시는데요. 치아보험은 점차 손해율이 매우 높아지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그 중에 하나의 또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한 다음에 해지하셔라. 그러면 오히려 이득되는 장사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점차 적자가 손해율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험료가 아주 많이 인상된 이유란 겁니다. 저 보호망이 우리 가족들도 권장해 드린 만큼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신 그 수많은 분들과 그 지인분들도 치아보험 중복해서 A사, B사, C사, D사로 가입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금액이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무려 500만원. 크라운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병원비가 든다면 140만원 나오기 때문에 남은 차액은 납입했던 보험료와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쏠쏠하게 어느 정도 용돈벌이 식으로 치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아보험, 저 보호망도 저희 가족들에게는 적극 권장하고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가족만큼이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이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막연히 가입을 하는 거고 나중에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에요. 하지만 치아보험만큼은 내 상태는 본인 스스로가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냄새나고 시리고 아프고 그러면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다 보니까 90만 꼭 넘으셔서 치과치료 받으면 일단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라고 하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디스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요즘의 보험은요, 굳이 아파야지만, 꼭 아파야지만 병원 가서 보험 청구한 게 아니고요, 검진 목적이나 아니면 재테크 목적으로 미리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아플 때에 대비해서
미리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시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에 저 보험왕이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족에게도 권장할 만큼 매우 좋은 찐찐 상품이다. 치아보험 대박나세요.